안녕하세요. KB증홍회입니다. 이 시간에는 한여름에 어울리는 꽃잎 모양의 부재료와 반짝이는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팔찌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사용하는 재료는 꽃잎 모양의 부재료와 4mm 주판알 크리스탈, 비즈, 오링, 자석 장식, 낚싯줄 3호 한팔 길이 정도가 필요합니다. 낚싯줄에 비즈 10개를 넣어 보겠습니다. 비즈 10개를 넣은 후 크리스탈 1개로 교차를 합니다.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고리가 만들어졌는데요. 비즈는 10개를 넣었습니다. 다음 양쪽에 크리스탈 한 개씩을 넣은 후 꽃잎 모양의 부재료에 낚싯줄을 넣었습니다. 다음 반대쪽도 낚싯줄을 부재료를 넣고 크리스탈 한 개로 교차를 해보겠습니다.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었는데요. 크리스탈을 양쪽 낚싯줄에 한 개씩을 넣은 후 꽃잎 모양의 부재료에 이렇게 모양이 되었죠. 이렇게 다섯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낚싯줄이 한칸 들어가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탈 한 개로 교차를 해주었습니다. 다음은 바로 꽃잎 모양을 나온 부재료 옆으로 낚싯줄이 한 칸을 이동을 해주고 반대쪽도 이동을 해주었습니다. 다음은 오른쪽 낚싯줄에 크리스탈 한 개를 넣고 또 꽃잎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한칸 나와서 크리스탈로 교차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한칸 바로 옆으로 이동을 해줍니다. 이동을 해주고 반대편도 바로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여기에서 오른쪽 낚싯줄에 크리스탈 한 개를 놓고 꽃잎 모양을 넣은 후 크리스탈로 교차를 해보겠습니다.
다음은 교차를 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꽃잎으로 이동을 해줍니다. 양쪽 다. 이동하고 또 반대편도 바로 옆집으로 이동을 해줍니다. 완성이 되었는데요. 또 지금 이동을 한 상태였고 이쪽도 이동을 해주었습니다. 오른쪽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해보겠습니다. 크리스탈 하나를 넣은 후 꽃잎 양한 칸을 이동하고 크리스탈로 교차를 합니다. 반대편에 크리스탈 한 개를 넣고 꽃잎을 넣어주고 크리스탈로 교차를 했습니다. 교차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바로 옆집으로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. 한 칸만 이동을 시켜주고요. 했습니다. 양쪽으로 다 이동한 상태에서 또 왼쪽을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이동을 해줬습니다. 이렇게 한 칸씩. 그리고 오른쪽 낚싯줄에 크리스탈 한 개를 놓고 꽃잎 한 개를 넣은 후또 크리스탈로 교차를 해보겠습니다. 이동한 상태에서 크리스탈 한 개를 넣고 꽃잎을 넣고 크리스탈로 교차를 합니다. 교차를 했으면 반드시 바로 낚싯줄 걸려있는데 바로 옆집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해줍니다. 그래서 오른쪽 한 번, 왼쪽 한 번, 오른쪽 한 번, 왼쪽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교차를 했으면 바로 옆집으로 또한 칸씩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.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. 양쪽에 크리스탈을 넣어준 후 크리스탈로 교차를 합니다. 다음,
이제 10개를 넣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비즈 10개를 동시 교차하겠습니다. 동시 교차를 해서 크리스탈로 낚싯줄 한 개만 이동을 합니다. 여기에서 두 번을 묶어 보겠습니다. 낚싯줄이 한 칸만 이동해서 낚싯줄끼리 만나서 여기에서 묶어준 후 바로 이 낚싯줄을 밑으로 크리스탈로 숨겨 보겠습니다. 양쪽 크리스탈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낚싯줄을 잘라줍니다. 오링을 걸어준 다음 자석 장식을 이용해서 다려보겠습니다. 팔찌가 완성이 되었는데요. 비주공예는 만들고 났을 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만든 팔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.